여름방학 알차게 놀았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광적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방학하고 일주일 지나서 놀러왔어요. 그런데 막둥이는 아직 물이 무서워서 이렇게 구석에서만 첨벙첨벙 하고 있어요. 야, 너 물에 잠기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얼었죠?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물벼락! 아! 물을 몇 번 맞더니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게 뭐야? 흘리는 거야? 먹는 거야? 응? 와. 저도 아이들처럼 오랜만에 해맑게 순수하게 물을 담그고 노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기다려. 그리고 나면 도망치는 방. 이제 나올 올 때가 다 됐어. 아니. 실컷 놀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네요. 막둥이도 너무 잘 먹습니다. 8월이 되어서 또 다른 선돌공원 놀이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나게 지나다닐 수 있는 물 놀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레를 발견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있어요. 야, 얘 소리 때문에. 쉬는 시간 몇 분이래? 몰라. 잠에서 깨어난 막둥이도 드디어 합류합니다. 냅둬 냅둬, 애기는 무서워서 그냥 혼자 놀고 싶대. 둘째가 만든 토끼 모양입니다. 우와, 내려오세요. 괴물이다! 야, 오빠 어디 갔어? 내려와! 아이고, 찍었어. 여기 지나갈까? 컵라면까지 알차게 먹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